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발리송 피드백 영상을 받는다는 글을 커뮤니티란에 게시를 했었죠.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트 핸들로 시작하는 게 좋아 보여요. 팔날 부분이 손가락에 닿고 있네요. 뭐 트레이너라 상관없긴 하지만 3일 됐다고 하셨는데 좋네요. 홍보를 잘 섞으셨어요. 팔과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더 연습을 해보시고 이대로 점점 여러 기술을 익혀가시면 훌륭하게 돌리실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기술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기술은 지금 하시는 기술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익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초 기술들을 적절히 중간중간 안에 넣어도 더욱 풍부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백핸드 그립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신데 아이스픽 스핀이라든지 베이직 트윌이라든지 그립을 바꿔주는 기술들을 넣어도 좋아 보여요. 제가 말한 기술들 말고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무궁무진하니까 기초 기술부터 한번 싹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팔의 움직임이 너무 큰데 이 점을 유의하면서 돌려보세요. 기술들이 부드럽지 않고 조금씩 끊기는 것이 보이긴 한데 위아래로 팔 움직임이 적은 편이셔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발리송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자신의 손에 비해 발리송 자체가 무거운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숙련도, 그러니까 적응이 아직 덜 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뼈리성이 좀 묵직한 편인 발리송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가벼운 발리송도 몇 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패닝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도하신 건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듯이 돌려주는 패닝을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패닝도 나쁘지 않아요. 저런 느낌으로 돌리는 기술을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기술을 프로펠러라고 하던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기술명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튼간에 보내주신 분은 말아 올려주는 패닝을 하고 싶다는 거니까 엄지와 검지의 스냅, 그러니까 스파이 오프닝을 좀 길게 한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스파이 오프닝은 한 바퀴씩만 이런 식으로 스냅을 줘서 돌려주잖아요. 패닝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와 스냅을 이용해서 돌려주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놀고 있냐? 그건 아니죠. 이 세 손가락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보조해주면서 돌리는 것이 관건인 겁니다. 추가로 이렇게 연습했는데도 잘 안 된다,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으시면 핸들의 두께가 좀 더 두꺼운 발리송을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코 패닝을 처음 익혔을 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핸들이 비교적 두꺼운 발리송으로 해봤는데 갑자기 딱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감을 잡고 초코 패닝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아무리 돌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발리송도 중요해요. 자막까지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트위스터에서 젠로로버로 넘어가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는데요. 썸채플린을 한번 하고 그 뒤로 젠로로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좀 더 쉽게 하느냐를 질문을 하신 겁니다. 썸채플린 하시고 엄지와 검지로만 세이프 핸들을 캐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가볍게 쥐시고 이 세이프 핸들 자체를 회전을 주셔야 됩니다. 검지 손가락과 엄지로 약간 밀면서 올려주시고 엄지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젠로로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이 잘 안 된다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돌리는 회전 반경이 너무 작아요. 그냥 채플린을 돌렸을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익히셨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원을 크게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다가 점점 안정적으로 돌리는 원을 사이즈를 줄여나가면서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원을 좀 크게 돌려보세요.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하시다가 점점 그 그린의 원을 작게 만드시고 중간에 한 번씩 끌어서 올려주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채플린 하는 느낌이 사랑스럽다고 많이 섞는다고 했는데 이 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기술의 폭을 좀 더 늘리면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멋진 스타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요. 채플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콤보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강좌에서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일단 채플린이랑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 다 마스터하신 상태에서 익히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돌리는 채플린을 돌리다가 점점 각을 꺾어서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으로 돌리는 기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반 채플린에서 리버스 제로그래비티 찰리 채플린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채플린에서 채플린으로 채플린 에어리어를 섞으셔도 되고 채플린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연구해보시고 발전시키면 정말 멋진 스타일이 완성될 겁니다. 이분은 핸들 스위치를 굉장히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핸들 스위치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핸들 스위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겨주는데 이분은 관리송을 뒤집어주는 느낌? 제껴주는 느낌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이 핸들 스위치 스타일은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도 그 점을 아셔서 그런지 핸들 스위치 반복이 좀 있는데 핸들 스위치를 뭐 여러 번 한 번에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핸들 스위치를 이용한 에어리얼 기술들을 많이 넣는다든지 보니까 영상 속에 에어리얼 기술이 아예 없더라고요. 좀 더 응용을 해서 핸들 스위치 기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핸들 스위치 한 다음에 중지로 회전 넘어가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뭐 이 정도의 실력이시면 아쉬운 점은 본인이 가장 잘 느낄 것 같아요. 더블 시저링 부분 좀 더 안정적으로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들어가면 좋을 만한 기술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의 콤보를 하고 계시면 기술을 새로 추천을 받아서 넣는다기보다 아예 새로운 기술 응용이라든지 새로운 스타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저는 양손으로 돌리는 걸 연습 중인데 이게 아주 느낌이 신기해요. 오른손은 아는데 왼손은 아예 완전 초보자니까 오른손이 왼손은 관리송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양손으로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왼손에게 관리송을 알려주면서 기본부터 다시 하는 느낌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스타일의 정석으로 보여요. 네. 관리송도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점 아시나요? 예전, 그러니까 제가 관리송을 배울 때쯤에는 파워풀한 느낌의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예를 들어 시저링을 해도 거의 한 가슴까지 띄어서 던진다든지 파워풀함이 강조가 됐다면 요즘에는 기술들이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딱 요즘 스타일에 맞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콤보였습니다. 몰입감 있는 빠른 콤보였어요. 블레이드와 핸들을 접고 돌리는 저 스타일이 아주 유니크해요. 개인적으로 속도랑 부드러움을 고른다면 전 무조건 부드러움이거든요. 후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바로 전분이 빠른 속도로 흡입력 있는 콤보를 보여줬다면 이분은 유니크하고 부드러움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콤보였어요. 이분은 트랜스퍼류도 잘 어울릴 듯한 스타일이에요. 트랜스퍼 콤보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총 11분의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피드백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댓글에 어떤 식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지 달아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